하교 시간에 맞춰 자녀를 기다렸다가 학원이나 도서관에 내려다주는 이른바 하교 라이딩 하시는 부모님들 많은데요. 경상북도가 학원가 등 주요 거점을 도는 돌봄버스 운행을 예천에서 시작하면서 안심 귀갓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안동 MBC 연속기획 더 나은 내일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북 도청 신도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. 책가방을 맨 학생들이 노란 버스에 올라탑니다. 학교 후 집이나 학원, 도서관, 지역 아동센터 같은 보육시설 등을 가는 아이들을 위한 돌봄 버스입니다. 안전교육을 이수한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기사가 운전대를 잡고 뭐 문제는 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지 뭐 내 손잡고 나서죠. 승하차 도우미도 있습니다. 친구들 안전벨트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지역 의용소방대원과 자율방범대원들로 승하차 시 아이들의 안전을 돕습니다. 안전벨트 확인도 해주고 또 안전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애들 지도하고 있습니다. 2주 전 예천에서 첫 운행을 시작한 돌봄버스. 20인승 버스 4대가 하루 18차례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신도시와 예천읍 구도심 구석구석을 순환합니다. 괜찮은 것 같아요. 조금 큰 것 같아서. 앞 사람도 그냥 친구들밖에 없으니까 좋아요. 특히 학교 시간 수요가 많습니다. 평소 나 홀로 기갓길에 올랐던 아이도 학교 앞 마중이 어려웠던 부모들도 만족합니다. 평소에는 어떻게 집에 가요? 혼자요. 친구랑 같이 노는 거예요. 친구랑 같이 다니는 거예요. 제가 바쁜데 이제 학교에서 집에 올 때 그때가 참 편한 것 같아요. 공공교육 한 거니까 많이 안심이 되죠, 확실히. 초등학생 이하 유아들도 보호자와 동승하면 탑승 가능합니다. 경상북도 저출생극복 100대 과제 중 하나인 돌봄버스는 아이들에겐 안심 이동권을 보장하고 학부모 부담도 경감시킬 걸로 기대됩니다. 전국 최초입니다. 예천군은 수요 응답형 돌봄버스 운영도 검토 중입니다. 우리 학부모들이 바쁘신데 아무래도 애들을 이제 뭐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라이딩 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어요. 그런 부담을 경감시키는데도 저희가 일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경상북도는 예천 첫 운행을 시작으로 빠른 시일 내 안동과 포항, 구미, 경산 등 경북 5개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.